사실 회사에 왔잖아요. 그때 캐스팅하신 분들도 오신 남으세요? 오자오자 정규 씨도 오고 정규 씨 드디어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현 씨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지난번에 동규 씨 좋다 하셨잖아요. 아니요, 동규 씨. 진짜.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영상 촬영하고 사진 좀 남겨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1차적으로 프로덕션 감독님들한테 이미지 그라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쓰이고. 근데 말씀 도중에 지훈 씨 말해주는 거예요? 아, 지훈 씨! 안녕하세요. 저희 지훈 씨는 이미지에 맞는 쿠키 요청된 건이 있어서 쿠키 촬영을 오신 거예요. 촬영은 언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죠. 한번 외쳐야죠. 지훈 씨 같이 해야죠. 그럼 만약에 이게 잘 연결되면 실제로 광고 촬영을 해서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촬영할 수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번에 귀여운 고양이 춤 보여주셨던 은영 씨 나와 계십니다. 은영 씨 안녕하세요. 저 영상 그때 나간 거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오버버링. 네. 오늘 또 다른 것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연기. 아, 연기요? 춤 말고요? 춤도 하라고 합니다. 진짜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 봐야 좋으니까요. 귀여운 제인이가 왔어요. 제인아 안녕. 제인아. 근데 오늘 제인아가 여기 어떤 데로 왔는지 알아요? 제인아. 아동 무대 준비를 해서 영상이나 프로필 사진 남겨놓고 만든 거 이미지가 있을 때 추천을 하는 거고. 한번 버리봐라. 한번 버리봐라. 신사동에서 만남했던 권샘 씨 지금 대기 방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께 대기해주세요. 지난번에 짱품 관리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연락 온 거 같아요. 저 하나요. 수업까지 붙었다고요. 우와. 그럼 이제 화장품이 된 거고 어떤 광고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고소하게 걸어다니는 건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모델 활동하시고 하시니까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됐어. 이 자식.